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NBS 뉴스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농협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0월의 활기찬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김병원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례조회가 개최됐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조회사를 통해 수곡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수확기 일손 돕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곡을 담당하는 경제대표님을 비롯한 양곡 관련 임직원 여러분들, 이번 수곡 소매가가 40kg에 5만 원 이상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힘을 다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의 새농민상과 농협인상 등 시상식을 갖고 우수 농업인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들의 주요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9월 우리가 한 일 영상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김병원 회장이 서울 가락시장 농협 공판장을 찾아 농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차례용 협사를 전달하며 공판장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 제수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우리 농축수산물을 홍보했습니다. 농협 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 전문 매장 등을 갖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농협 하나로마트 신촌점은 고향의 정취를 담은 인테리어로 새단장하고 재개장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농협이 범농협 상시 방역 선포식을 개최하고 AI와 같은 악성 가축 질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상시 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사료용 겨 재배로 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 효과로 농가에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료용으로 재배를 함으로써 생산 조정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늘어가는 농촌 다문화 가족들의 소통을 위해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고 김병원 회장의 주례 아래 다문화 부부 19쌍의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군의 날을 앞두고 강원도 철원과 화천에 GOP 부대를 찾아 위문품과 특별 휴가비를 전달하며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농민신문 창간 53주년 기념 제2회 미농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화두가 된 고향세와 통일 농업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농업 농촌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충북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협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자재와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허식 부회장과 임직원들도 수확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강원도 평창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농촌 어르신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열고 2020년까지 200개소 이상 확대하는 등 농촌 복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NH 영서포터즈는 국군의 날과 추석을 앞두고 현충원 헌화봉사에 나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후국정신과 안보의식을 되새겼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이 대출 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예방 문구가 담긴 소주잔과 전단지를 배부하며 금융사기 예방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농업 경제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안정적인 판로를 늘리고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 생산 제품 직거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축산경제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중인 축산 농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가축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스마트폰 방역 앱 농협 하나로 앱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NH농협금융제주는 다문화가정과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편을 빚고 민속놀이 체험을 하며 화합을 다지는 한편 어린이들의 학습비를 지원하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센터 운영을 시작해 청소년 진로탐색과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소외지역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확대 개편한 NH농협은행 여자정부팀이 단체전 5관왕에 오르는 등 스포츠단의 활약이 이어져 농협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NH농협생명이 농축협 우수직원 워크숍을 열고 비이자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펼치는 등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자매마을인 경기도 이천 도달미 마을을 찾아 고추 수확 등에 일손을 보태며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물어볼게. 아이고, 팀장 바꿔봐. 진짜 당해요? 또 사람이니까 일단 상처는 받고 화는 나죠. 그러고 나면 바로 사실 그 다음 전화 이어서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 화장실 뛰쳐나가서 울다 오고 어떤 직원은 퇴사까지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멍해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서 계속 이제 그만큼 궁금하신 고객님들이 많으니까 바쁠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 저 같은 경우 원래 목이 좀 안 좋은 편이라 가지고 퇴근하고 병원 갈 때 많이 있고 약 많이 먹고요. 직원들도 그런 일을 뭐 겪어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화하면서 풀리는 거죠. 나는 오늘 이런 고객이 있었는데 이랬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는 아, 언니 나도 이런 곡이 있었는데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또 풀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농협이에요. 서울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지.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작은 선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전화를 드리는 그 부분이 설레요. 너 참 아름답다. 아이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사람이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농협이 다 해결할 테니까요. 전화도 주시고 네. 또 우리 콜센터 네. 여직원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 그렇죠. 네. 신미정 그 아가씨가 네. 자주 전화해갖고 네. 그 심심한 거 그렇게 좀 면하고 살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농협을 대표해서 고객님들은 몰라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잘못 안내를 하면 그만큼 또 고객님이 시간도 버리고 불편하시니까 그만큼 부담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농협 지식을 제가 알려주고 하니까 아 나도 농협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고 농협과 함께
성장하고 세월을 이겨내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함께하는 농협 이민경입니다. 이상으로 N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